아, 이 게임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하겠습니다. 편의점 공포 게임, 카페 공포 게임 만들었던 데죠 여기가. 이번에는 뭐 목욕탕 알바인가 봐요. 베스트하우스라고 목욕탕 알바인데 하고 싶지 않지만 시청자분들이 하자고 해서 하겠습니다. 여탕만 가실 것 같은데. 청소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탕도 가야죠. 오, 깜짝아. 목욕탕 알바라며? 뭐지? 이젠 지쳤어. 이딴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고 시골로 가는 거야. 이 목욕탕에도 비누 할배인가요? 어허. 하지만 그럴만한 돈이 없어. 시골로 갈 돈도 없어? 아, 어느새 전단지가 가득 찼네. 응? 나에게 딱이네. 목욕탕에서 일하면 월세 공짜. 여기에 전화하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자. 그러니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때려치고 이제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산다. 그리고 바로 이곳으로 이사하자. 오. 203호실이야. 먼저 짐을 가져가자. 오. 오. 오, 깜짝아. 문 왜 이렇게 빨리 열어? 여기 이 게임 회사 특징이 맨날 이래. 문을 벌컥 열어 그냥 진짜. 오, 이게 뭐야. 와, 호화스럽네. 오, 오, 깜짝아 씨. 이거 쟤 아니야? 이거 쟤 아니야? 저기 아니에요. 어우, 저거 렉 먹냐. 어우, 렉 개쩔어. 어우, 렉 왜 이렇게 심해. 내 물건을 먼저 가져와야 해? 이거? 다 가져가야 되나 보다, 한 번에. 200 몇 토랬죠? 어? 더 있다고? 아,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데인가? 203호? 여긴가 본데? 어? 아까 밑에 담배 피던... 어? 아, 주인이야? 아, 뭔가 있네. 나 시작부터 귀신 나온 줄 알았어. 오씨, 어디서 악취가 난다 했더니 당신은 목욕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어, 네 얼굴부터. 어, 그 박스들을 다 내려놓은 뒤에 대중목욕탕에서 봅시다. 어디에 박스를 놓냐고요? 여기. 이것이 당신의 짐 열쇠입니다. 환영합니다. 오씨. 오. 와, 바로 후회 각인데? 아, 그냥 상사 말 들어도 들을걸. 그래도 회사가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 복지는 괜찮았는데. 짐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뭘까? 아, 어? 이게 뭐야? 뭐지 이 구멍은? 이게 뭐야? 왜 안 돼? 뭐가 안 되는데? 짐을 다시 들고 와야 되나? 아닌데. 옆에서 구멍, 그러니까 옆집에서 나 보는 구멍인 것 같은데 느낌이 어째? 부끄럽게. 근데 그냥 가면 되나 이제? 뭐지? 이게 뭘까요 이게? 게임이 좀 이상한 인벤토리 같은 거요? 어? 아, 진짜 친절하네요 게임. 잠글 수도 있나? 잠궈졌나 보다. 안 들어가진다 이제. 담배 피던 아저씨 아이도 담배 피고 있네. 출근하러 가자. 목욕탕 여탕 청소하러 가자. 뭐야? 여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맞나?
현상금 저거 300만 원이래요? 3천만 원인가 그러면? 너지? 누구신지요? 아, 새로 이사 온 분이시군요. 우리는 도파를 벌려 당신을 환영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당신은 목욕탕을 재가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군요. 듣고 계세요? 내가 당신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저는 무언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강하게, 엄청나게 추천합니다. 이 사원에서 축복을 받아보시지요. 이거 뭐 엔딩 같은 거 갈리나? 오케이. 신님, 신들도 당신의 말을 듣고 기뻐하실 겁니다.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오. 이제 당신은 보호받습니다. 지금만큼은.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당신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낄 때 입꼬리를 올리며 다음번에 당신이 오실 때 이거 봐!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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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갈게요. 금전적인 아니면 신들께 당신을 버릴 아 됐어 됐어 안 와 안 와 안 와. 신이 그지야며 돈 가져오라 그러게? 돈 없으면 안 도와줘? 그지야? 신이란 게 겁나 쨌지 않아? 그냥 안 와 안 와. 여기는 뭐야? 낚싯대? 오, 목욕탕 안 가고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야? 어 뭐야? 어? 해고가 뭐야? 이게 혹시 재물 아니야? 한번 다시 가서 말 걸어볼까? 해고가 잤어요. 금전적인 것을 넣으세요. 여기 말하는 건가? 안 들어가는 것 같죠 근데? 해고 모르겠다 갈래. 다시 목욕탕. 어디가 목욕탕이 이건가 보다. 아 여기네. 네. 주크박스? 여기가 여탕인가? 여기가 옷 갈아입는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고 여기가 여탕. 오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 아니지 여자 목욕탕 목욕물. 오 여기가 여자 사우나. 남대 목욕탕으로 돼 있는데 놀이실 건가? 아 목욕탕은 뭐야? 잘못 썼네요. 여기가 이제 수건 깔고 앉는 데인가 보네. 킁킁 주름진 할머니들 냄새. 뭐래? 어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건너편이다. 아저씨 저기 있어. 어우 이 주인이구나.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전단지는 잘 보셨죠? 목욕탕에서 일하신다면 무료로 이곳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방에 욕실이 없으시죠? 아까 그 방에 욕실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여기서 일한다면 모든 근무를 마치는 데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소리 같지 않나요? 선택권이 있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여기 보이십니까? 그날마다 이 보드에 작성된 모든 일들을 수행하세요. 저 화이트보드? 만약 질문 같은 게 있다면 그냥 지정된 일이나 어? 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일을 하라고? 이게 무슨 논리야? 목욕탕 운영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행운이 있기를. 카운터로 왔다.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고 어떡하지? 어? 어, 돈 주셨다. 돈은 돈통에 넣고 면도기, 수건 면도기? 어떤 게 면도기일까? 아, 이거다. 어, 간다 이제. 씻는 거야? 마을에서 29세 여성이 지난주부터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마을에 사는 아 예 29세 땡땡씨입니다.
60대 여성과 이야기를 한 뒤로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아줌마 수상합니다. 오. 어렵진 않아요 일이. 그냥 벨 띵 누르면은 돈 받고 손님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쉬자. 뭐야? 어? 어, 야, 잠깐만, 가기 싫어! 아저씨! 아저씨! 아. 아이, 참. 아, 근데 뭐 입고 계신데, 그래도? 수건을 두르고 들어가셨어. 왜요? 왜? 어, 근데 아저씨 몸 개좋다. 어, 이 살인 줄 알았는데 다 근육인가봐. 오, 탄탄한데? 사무실 안에 뭔가 있어요! 확인해주세요! 너가 확인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있는데 같이 가요! 뭐가 있어 있기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이 목탕은 좀 소름 끼치네요. 다음에 올게요. 아저씨 옷 갈아입는 거 볼 수 있나? 오. 오. 뭐야? 환복. 예. 어? 벨 누르고 쨌네. 내 생각엔 이 일이 재능이 있어 보이네. 어? 끝이야? 손님 뭐 두 명밖에 왔다 안 갔는데 뭘 청소를 하냐? 아 더러. 아줌마 뭐하고 간 거야? 뭐 이렇게 싸고 갔어? 청소를 하려면 청소 도구부터 찾아야겠죠? 화장실이겠지 이것도? 안 열리네. 여기 누가 있어 근데? 여기 세상 없잖아. 요건가? 여기 있네. 쓱싹 마우스를 좌우로 흔들면은 조금이라도 흔들면 돼요. 오, 개 빠르게 했네. 이 정도면 재능이 있는 거 맞는 거 같아. 나 이 일에 재능이 있는 거 맞는 거 같아. 일이 끝났다. 샤워를 하자. 샤워를 해볼까? 먼저 옷을 샤워를 어떻게 하는 거더라? 샤워 어떻게 하지 까먹었어. 샤워하는 방법이 기억이 나질 않아. 어? 어? 뭐야? 어? 주인공 여잔가? 여탕에서 하겠다는데? 아닌가? 남자라서 여탕에서 하겠다는 건가? 뭐지? 어? 아 주인공 여자예요? 아 진짜롱? 그럼 여탕에 들어간 게 맞는 거네? 어? 뭐야? 어? 안 보.. 내 자신이 없어! 내 자신이 보이질 않아! 오씨 뭐야? 뭔 소리야?
아, 뭐야. 빨리 3인칭 전환 만들어 달라고. 아, 뭔데? 안 일어나죠? 뭐지? 어? 뭔가 멈춘 것 같지 않아요? 어? 버그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이거 이상한데? 이거 버그 같은데요? 진심? 아니 게임 킨지 30분도 안 됐는데? 여기요. 귀신님 오실 거면 빨리 오세요. 오른쪽으로 뒤돌아야 돼요? 오, 족똥겜이다 이거 진짜. 와, 오른쪽으로 뒤돌아. 뭐야? 아, 진짜 존나 어이가 없네. 아, 진이 약 빠지는데? 어허. 원숭이가 지나갔어 갑자기. 원래 여기서 깜놀 포인트 같은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안 놀았어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는 게 너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씨. 오야. 2일째 마이 마자 마이 화자 안더 마이 브라자. 근데 어 얇다 되게 옷들이. 양말은 또 짝짝이야. 어 근데 여기 불안한데? 어 또? 뭐야 뭐가 저거 뽑히는 거야? 지금 옷을 입은 상태일까요? 지금 옷을 걸어놨는데 이건 어제 옷을 어제 입은 옷이고 지금 옷을 입은 상태겠죠? 아, 이 게임 회사는 뭔가 그 1층으로 나올 때 갑자기 뭐가 미친 듯이 미친 듯한 속도로 뭐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맨날. 근데 유모차가 그때 200km 속도로 달려든 게 아직도 난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이 쓰레기 같은 그래픽에 그 있어 뭔가 그 묘한 공포감이 있어 진짜. 그래픽이 구려서 나오는 그 공포라 해야 되나? 그래픽이 좋으면 이런 공포는 안 느껴지는데 그 똥겜일 때만 느껴지는 그 뭔가 공포감이 꼭 있어요. 어 뭐야 사람들 있다. 사람 혼자 누구신가? 말을 안 하시네. 뭔가 꽃을 갖다 놨는데. 오씨. 뭘까? 안 되는데. 뭐가 상호작용 할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어? 쓰레기장. 쓰레기도 갖다 버려야 되나 이제? 일단 출근. 아 깜짝아 씨. 어이 어이 15분 뒤에 음료 하나만 부탁해. 15분. 안 주면 난리 나나? 여기 음료수는 안 파는 데 저건가? 어 귀걸이 여기 떨어뜨린 것 같아서 말이야. 다시 지금 찾으러 가는 거야? 씻는 거 아니지? 아니네. 어 그냥 들어오시면 되세요. 소녀? 뭐야 왜 오다 말어. 어? 그냥 가네? 약간 씻으러 왔다가 시설 보고 그냥 가는 건가? 어? 저기 지금 뭐 새로 생겼어요. 벽 청소랑 전기료가 급등한 이유를 조사한다? 벌써 손님 왔나? 손님 한 명 왔어. 음료수 줘야 되나? 15분 정도 지난 것 같다. 음료수를 가져다 주자. 전기료가 급등한 이유를 왜 알바한테 시켜 그거를. 맛있겠다. 이거 뭐냐? 맥주가 생겼는데. 오 이런 곳에서도 꽤나 괜찮은 음료를 가지고 있군. 들어봐. 왜 이딴 곳에서 일하는 거야?
넌 항상 선택권이 있어. 날 위해 일하는 게 어때? 무슨 일이요? 어? 너가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너 같은 여자는 네가 지금 버는 것에 천 배는 쉽게 벌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생각하지? 좋아요. 이딴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선택지가 없네. 선택지 진짜 없네. 가엾군. 너는 네 진정한 가치보다 네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는 거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멋진 사람이거든.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넌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야. 어, 깜짝이야. 저는 목욕탕에 수건 들어오고 가는 미친놈이랑은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몸은 또 왜 이렇게... 뭐야, 왜 이래? 그림을 그려놨어, 몸에다가. 저기 써있는 걸 해야 되나 이제? 벽 청소? 이걸로 하는 것 같죠? 뭐야? 어? 오씨 뭐야? 아 여기 아까 전에 이거 아니야? 아까 여기 뭐 있던데? 어 그치? 근데 열리지 않아요. 아... 이건데 무조건? 열쇠가 나한테 이건 집 열쇠야. 우리 집 열쇠로 저걸 어떻게 열어? 열쇠가 있을까? 어, 어디서 안 보이는데? 오씨 어두워. 아닌 것 같지 여기는? 열쇠가 어디 있을까? 오씨 노래 꺼. 전기 나갔는데 주크박스는 되네. 선풍기도 됐어? 그러네. 강풍이네. 뭐야 이거 어떻게 오는 거야? 어? 전자제품점에 들어갈 수 있다네? 저기요? 어? 있다. 열쇠다. 설마 내가 보험 앞에서 그걸 가져갈 생각인 건 아니겠지. 가져가면 안 돼요? 너는 돈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데 이 가전제품들 이것들은 내 아기와도 같아. 둘러보는 건 좋아. 단 하나 절대로 물물교환 없음. 이해했니? 아, 그 아줌마가 안 볼 때 가져가는 건 괜찮은가 봐요. 지금 보는 앞에서 가져가면 안 되는데 안 볼 때 가져가는 건 되나 봐요. 중급 닌자 시험이네 약간. 어떻게 하지? 저 아줌마의 시선을 어떻게 돌리지? 요거. 오! 뭐 하는 짓이니? 아. 안녕히 계세요. 뽕뽕뽕뽕뽕뽕. 그치만 우리 전기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가 볼까? 어, 바쁘시네. 청소해야지. 뭘까 이게? 누가 약간 추모하는 느낌인데. 자, 청소용품으로 또 벽에다가 됐죠? 사우나까진 필요. 어? 어? 방금 뭐야? 방금 뭐였어? 어? 방금 뭔가 이세카이가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 어... 다시 갈 수가 없네? 모르겠고.
청소. 이게 뭐야? 오우 씨 뭐야 이거? 지워. 안 지워져. 오 쉣. 여기 샤워해야 돼? 기분 나쁜데? 뭐야? 오우. 아이 물이 무슨 시한차로 나와요. 누른 지가 언젠데.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또? 탕까지? 어? 오? 오 씨. 기분 나빠. 관찰당했어. 뿡. 응? 방귀 꼈다. 남탕에서 누워 씻는 중. 어 씨 뭐야. 아 잠깐만 손님 남탕에서 씻으실 거면 저한테 돈을 내셔야죠. 가 아니라 누가 몰티했네? 뭐야 도대체. 어? 방금 뭐 보이기라도 했나? 왜 그러지? 나도 이해가 안 돼. 몰라 지금 여자애가 놀랐나봐. 지금 주인공이 뭐 놀란 것 같아. 와 팬티 종류 개많아. 마이 맞아 화자.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이게 팬티가 여기서 봐도 안면인데 여기서 봐도 안면이야. 얘도 여기서 보는 거랑 여기 보면 똑같아. 팬티가 3개인 거 보니 한 번 지렸나 보네. 그러네 팬티 3개네. 브라자도 어디로 봐도 정면이야. 또 나왔네? 이거 뭐야 이거 이 미역 같은 거. 계속 자라내네? 야 그만 집어넣어. 뭔지 몰라도 옆집. 쉬. 옆집 뭐야? 205호 자꾸 벽에다가 뭐 자꾸 들이밀어넣어. 204호가 없어? 어 그러게? 내가 203호인데 그 옆에가 어? 이게 뭐야? 고양이인가? 뭐지 이거? 너무 대충 생겨서 뭔지 모르겠어. 일단 남탕은 폐쇄가 됐네. 원숭이인가? 오늘은 남탕은 못 봤네? 남탕 손님은? 아 깜짝아 씨. 샴푸 하나만 주실라우? 할머니 그러면 샴푸비를 더 주셔야죠. 왜 100엔만 주세요? 샴푸... 목욕비만 주셨는데? 수건 두 장이요? 돈을 더 주셔야지 안 주네? 어? 둘인데 왜 100엔 맞네? 뭐지? 저 아이 좀 이상하지 않니? 아니요 둘이서 100원만 내는 게 더 이상한데요? 미쳤나봐. 샴푸에다가 둘이서 들어왔는데 100원밖에 안 냈어. 첼라핀? 잠깐 그쪽. 왜 우울한 표정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시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첼라테케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구부게 맞죠 이거? 당신이 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죠. 이 첼라테케스의 영혼이 깃든 것을 드리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첼라핀. 첼라테케스는 언제 우리와 함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를 칠라테케스라고 부릅니다. 칠라핀. 오 귀여운데? 좋아요. 그럼 10만엔에 드리겠습니다. 아 파는 거야? 저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칠라빈. 어? 아니 도라인가? 여기 또 할 일이 생겼네. 뭐가 많이 생겼네. 구운 고구마를 얻는다? 8 1 2 8 1 2? 뭐야? 20 뭐예요? 20분 후인가 혹시? 손님 딱 나올 시간인가 보다. 어? 내 생각엔 이 일이 재능이 있어 보이네. 어쩌라고요. 베이킹소다 사러 근처 막가지에 가서 숟가락 쓰여있어. 아까 거기? 한 명만 나오셨는데? 어허이. 할 일 좀 봅시다. 다시 샤워헤드 녹 제거. 나중에 뽕을 뽑을 생각이구나. 하루에 한 번씩 그냥 큰일 시키네. 대청소 시키네. 하루 한 번씩 근처 막가자 가게에서 베이킹 소다를 사러 간다. 구운 고구마를 얻는다? 사온다도 아니고 얻는다? 재량껏? 일단 구운 고구마 이 아저씨였네. 고구마 하나 어떠신가요? 당신에게 고구마 하나를 먹을 권리를 주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나는 정상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고구마는 어디서 자랄까요? 흙에서요. 정답! 수확 시기가 언젠가요? 가을 아닐까? 정답! 고구마가 꽃을 피우나요? 오 이건 모르겠는데? 안 피울 것 같은데요? 고구마가 꽃이 있어요? 오 나팔꽃이야. 왜 이렇게 이뻐? 우와 나 처음 알았어. 되게 이쁘게 생겼다. 나팔꽃. 정답! 당신은 고구마에 대해 매우 박식한 것 같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구마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구워먹는 거 아닐까 역시? 지금 뒤에 구운 돌 위에 올린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고구마 튀김 좋아해요. 고구마 튀김. 고구마 튀김에다가 떡볶이 같이 먹어서 떡볶이 국물에 푹 찍어가서 그냥 한 입 딱 먹고 어묵 국물 꿀꺽꿀꺽 해주면 아 맛있겠다. 하지만 여기 아저씨가 지금 구운 돌을 굽고 있으니까 구운 돌로 할게요. 굉장하군요. 당신은 내 최고의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기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할 일이 하나가 추가됐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틀리면은 뭐 어떻게 되냐? 여기서 베이킹 소다를 사라고? 어허. 근데 아줌마한테 말 걸어볼까? 와 진짜 개못생겼네 진짜. 아가씨 굉장히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군요. 자세히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겁먹지 마세요. 저는 단지 당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 싫다고요. 히히히. 고양이 실종 포스터 타마짱. 그 아이를 찾아준다면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히히히. 아까 길거리에 있는 시체 아니야? 일단 베이킹 소다가 요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살 수 있는 게 없는 게 보니까 나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아닌가? 이게 무슨 사람같이 생겼는데? 원숭이가 맞나 보다 이거. 아니 고양이를 그럼 어디 있었나? 고구마 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저 검은 고양이 사진으로 지금 아까 목욕할 때 지나갔던 건 저 원숭이 같아요. 자 고구마 좋아하세요?
No. 베이킹소다를 따로 안 파는 거 보니까 저 고양이를 찾아야지 베이킹소다를 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혹시 이거? 해고가 설마 고양이 이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어, 저 여신 뭐야? 오줌 싸고 계시네? 어? 고양이 소리. 여기 있다. 그새 싸고 갔어? 개빠르네. 사티충인데? 일단 고양이 잡았어요. 자, 타마짱 다시 오셨군요.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데요?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당신을 위해 특별히 시작했습니다. 인형 주는 거야? 열쇠다. 아, 와, 진짜 기분 더럽게 생겼다. 나무 상자에 열쇠니까 요건겠네요. 여기 베이킹소다. 아니, 아줌마 장사 이렇게 해요, 진짜로? 많이 파세요. 베이킹소다를 숨겨놓고 파네. 자, 베이킹소다를 샀고 샤워헤드 녹을 제거하면 되는 건가 오늘 할 일 이제? 여기로 안 지나가지네? 청소도구함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그냥 샤워헤드로 가보면 되나? 요거? 아, 요걸로 하는 거였어? 베이킹소다라는 거였어? 녹을? 이것도 씨, 다 한 건가? 여기도 일을 끝냈다. 샤워를 하자. 하, 막 무섭진 않네 그렇게 게임이. 얘 지금 여탕에 씻는 거냐고요? 여자 주인공인데요? 어? 물이 안 나와. 또 어디로 돌아봐야 되나? 오른쪽으로? 뭐야? 어? 어? 뭐야 저거? 어? 씨, 뭐야? 사우나 들어와서 문 닫고. 이런 사우나 간지 한 20년 된 것 같다. 나 초딩 때 이런 사우나 한번 가본 것 같은데, 동네 목욕탕에서. 깜짝아, 뭐야! 아, 나 정말. 존나 어이없네. 뭐야. 이거 뭐야! 어, 너무 뜬금없어. 아, 놀라긴 했는데 안 무섭다 해야 되나? 존나 어이가 없는데, 그냥? 어, 그냥 무지성. 야, 갑자기. 매. 야, 이 회사 게임 중에 이게 제일 이상한데? 뭐야, 아줌마. 놀이터가 있어. 아, 존나 웃기네. 안 덥니? 그 안에서? 4일째. 어, 빨래부터 확인해주고. 또 자랐네? 더 길어졌네? 오씨, 뭐야?
점점 길어져. 이 건물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 여긴가 봐. 다 여기 쓰나 봐. 여기서 끊차하고 여기서 샤하고. 야, 어마무시하네요 여기. 아우. 얼룩 없어졌어요? 어, 저 아까 그 아줌마다. 아까 그 꽃 그 아줌마. 이건 유일하게 내가 가진 그 아이의 사진이야. 그 내 손녀야. 손녀 아까 사우나던데요? 걔는 사우나 하고 있어. 사우나 살아요. 목욕탕 귀신이야 걔 아주 그냥. 목욕을 어찌나 좋아하면 거기 살아 그냥 아예. 남탕 다시 재개하네? 또 뭐라 써있다 여기. 배수구 막힘 청소 화장지 보충. 그래서 별일을 다 시킨다. 바디워시 하나랑 샴푸 하나 주세요. 오케이. 수건 가쇼. 오, 젊은 사람 같은데. 어! 저기요 잠깐만요! 아주머니! 그 애는 너무 커서 지금 남탕 여탕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 참. 애가 조그마서 안 보였어. 응? 뭐야? 애 도망갔어. 어? 어? 진짜 리얼 빤스런 해 버렸는데? 아이 어머니께 소리친다? 이제 저 애 같은 반 여자 만난다 키키키. 야, 애기가 우는 소리야 이게? 저기요 그쪽 애가 울어요. 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노키 주전을 하든가 해야지. 야! 살려줘 유유유. 왜 이렇게 울어? 몸 개좋아요? 오, 복근 갈라진 거 보소. 왜? 엄마가 때밀라 해서 무서워? 어? 엄마 어디였어? 어? 뚜구차! 뭐야 이거? 구급상자? 뭔가 다쳤나봐 얘가. 어, 이제 안 오네. 아 조용히 했네. 야 니는 뭐 없어졌어. 뭐지? 아니 얘 엄마 어디 가냐고. 뭐야? 뭘 해야 되지? 화장실에 있나? 아 그런가? 뭘까? 야 니네 엄마 어디 갔어? 아직 아파? 엄마, 이 누나가 선풍기에 내 손을 넣었어. 어, 애 엄마 왔다. 뭐 하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애들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목욕탕 장비 준비하세요! 블로그에 쓸 건가 보네. 아. 맘충. 이래서 노키즈존을 하는 거구나. 노키즈존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응? 누구 화장실에 갇혔나? 보통 안에 누구 계신가요? 이 말은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는 말 아닌가? 노크도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 드디어 신이시여 제 부름에 응답하셨군요. 화장지가 떨어졌어요. 그쪽 남자 같은데 왜 여자 화장실에 계세요? 아 실수였어요. 그건 이제 경찰관한테 말씀하시고요. 저한테 변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야, 제 생명을 구하셨어요.
좋네요. 어, 아, 오, 개운하군. 아! 오! 이름도 싫어. 포탈에. 오. 스멜. 아, 청소하자. 막힌 배수구를 뚫으랬나요? 문 닫지 말라고? 요건가 보다. 모든 청소 방법은 다 똑같네요. 벽을 청소하던, 바닥을 청소하던, 배수구를 청소하던, 녹을 제거하던, 쓱싹쓱싹 하면은 청소가 된다. 쓱싹 쓱싹 쓱싹. 이제 목욕하나 이제? 저쪽에 하나 남았나 본데. 개망겜이야 이거. 재밌어. 어, 2차 월을 하자. 게임이 항상 똑같네. 뭐 항상 패턴이 똑같은데? 출근, 잡일, 이제 이제 씻으면서 귀신 보기. 낮으면 안 씻고 잔다 그냥 이러면. 어디 있다? 아줌마, 딸 여기 있어요. 이 집에 온탕 들어가 있어. 어제 사우나 가 있더니 오늘은 온탕에 가 있어요. 목욕탕 귀신이야, 목욕탕 귀신. 내일은 떼밀고 있겠다, 이제 옆에서 이제, 어? 옆자리에서 떼밀고 있겠어. 안녕하세요. 쓱. 잠수했어. 나온다! 오, 개 무서워. 뭐야 저거? 왜 그래? 뭐 해줄까? 내 등 밀어 달라는 거야? 뭐야? 오, 쉣! 물이 너무 뜨거웠나 봐요. 빨개졌어요 살이. 오, 노! 핫! 어! 사우나! 야! 문을 뚫었어! 어쩌라고 나보고! 벽 뚫린 것 같은데? 도망가는 거였어? 설마 끝이야 이렇게? 뭐야? 다시 불러 와주겠죠? 어? 언니랑 연락이 되질 않아. 이제 동생이 오나?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에 간다 했는데 시골에 이사간 지 좀 지나서 연락이 안 돼. 바쁜가 봐. 제니 걱정이 되니까 이제 동생이 오는 거예요? 뭐야? 오, 끝이, 아니, 끝이 아닌가 봐. 여기 좀 섬뜩하지 않니? 아우, 네 얼굴이 더 섬뜩한데. 돌아가는 게 나아 보여. 네 언니는 괜찮을 거야. 그냥 괜찮아야지요. 무슨 소리야.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괜찮아? 행운을 빌게. 그럼 갈게. 갑자기 동생 시점이 돼버렸네? 언니의 방을 보러 가야 해. 개판인데. 언니 봄 난리네. 아직 마음 찢어지지. 이런 데서 왜 사냐고. 오늘은 옆집에도 불 켜져 있네요. 오, 깜짝아. 씨. 오, 당신은 마이나시의 여동생이군요. 개 놀래라. 아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언니가 여기서 일한다고요?
어? 뭔 소리야? 주인이 말하고 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게임이 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의 언니는 몇 명의 친구들과 여행 중입니다. 일주일 안에는 올 거예요. 언니가 올 때까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아 동생이 말한 거였어요. 안 될 것 없죠. 근데 방 안에 욕실이 없어요. 이곳은 대중목욕탕을 사용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갑자기 동생이 일하는 걸로 바뀌었네? 뭐지? 이제 얘가 죽으면은 친척 동생이 오나 이제? 오씨 깜짝아. 와 이거 면상 살벌하네. 아 205호네요? 어 옆집으로 간다 이제. 그럼 이제 그 구멍 뚫린 거 보겠네. 이 옆에 어? 이거 되게 구멍이네? 어 나 가방이 없는데? 쉣. 가방을 가져야 되나 보다. 아 가방 바닥에 있었구나. 언니 템인데 이렇게 피 묻어있지 않았는데 여기 못 들어가나 보네. 얼굴에 피 묻어있어요 저거. 그리고 출근하는 건가 이제? 원래 거기서 죽는 게 맞나 봐요. 거기 아까 거기서 죽어야 되나 봐. 아 무섭네. 내가 이래서 목욕을 안 하잖아. 목욕하다가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씻어요. 한 5분 씻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아 무서워. 바로 일,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을 한다고 그냥? 언니가 실종됐는데 실종된 모니터에서 갑자기 일을 한다고? 스토리가 이게 맞아? 어 네네. 어! 300만 엔이다 걸어다니는 3000만 원이다 돈은 제대로 준거야 이거? 5엔 줬는데? 장난쳐. 50원 줬는데 이 생기, 이 새끼 이거? 내가 가져야지. 오우 쉣. 이거 버릴래. 안 버려지나? 안 버려지네. 100엔도 내가 먹어야지. 안 되네. 너 손님이 돈을 넣는 걸 봐야지 가네요. 에라이. 어? 어 이쁘다. 흐흐흐흐. 언니? 아 얘가 언니였어? 어? 언니 같이 씻자. 언니. 어? 이게 뭐죠? 목욕물이 차가워? 냉수 아닌가요? 냉탕인가 보죠 그러면. 여긴 저 혼잔데요. 당신 언니 따윈 신경쓰고 싶지 않아요. 아니 언제 봤다고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세요. 저는 근데 아니 따뜻한게 모욕물 하고 싶은거지 왜 우리 누나가 망할 언니예요. 이상한 분이네. 믿을 수 없네요. 전 이미 지불했다고요. 아세요? 보일러 가시면 안돼요. 저도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럼 고쳐주세요. 그때까지 사우나실에서 기다리겠어요. 별... 아 뭐요? 시간이 별로 없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아 진짜 언니 버리고 싶네 정말. 이쁘니까 봐줬다. 이게 뭐야? 아줌마 갔어? 수건 세탁 장작을 가져다 넣는다. 보일러가 안 돼서 장작을 설마 패라는 건 아니지 여자인데. 근데 언니 이쁘게 생겼다. 이 게임에서 보기 되게 굉장히 드문 정상적으로 생긴 여성이었어.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수건 어디다 빨아? 여기다 빨면 되나? 냉탕에다 그냥 빨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빨아? 오.
그건 어디다 빠는 거야? 뭐지? 아니 OT도 안 하고 그냥 어? 신입사원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일을 다 시켜버려. 보일러를 고치래 나보고 그냥. 여기다 빨아버리려보다 그냥 세국 수건. 여기다 빨자. 아무튼 몰라. 나보고 우리 망할 언니래. 어디다가 빠는 거야? 아 여기가 보일러실이네? 아까 소리 질렀던 게 이거 아닌가? 와 소리 지를만 하네. 이런 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니. 뭐야 이게? 이게 장작이야? 나무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뭐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세탁기 같은데? 배수관이 있어야지 물을 빼야 된다? 그런 거 없는데? 허허. 도대체 어디 있을까? 배수관이라는 걸 먹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좀 논다 하는 놈들 진짜 대걸레 저 변기에서 빨고 닦던데 지들이 그 닦은 바닥 장난치면서 뒹굴고. 사실 그러고 싶었던 거 아닐까? 본인들이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 대놓고 하면은 민망하니까. 본인들의 취향을 그렇게 숨긴 거 아닐까? 여기다 빨았어? 와... 거기서 굴렀어? 이건 뭐 안마의자야 이거? 우와 이거 일본 안마의자인가봐요. 특이하게 생겼네. 어 귀엽네 이거. 이거 뭐라 써있는 거예요? 일본어 잘하시는 분. 뭐라 써있는 겁니까? 일본 똘킹 다이스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뭐 어디... 어 깜짝아 씨. 얘를 태우자.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잖아. 연료가 없어. 아줌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장작을 어디서 나는 거야 도대체? 배수관은 어디서 얻고 안 들어가지네. 아니 이거 언니 찾으러 왔다가 하루아침에 뭔 일이야 지금 이게. 언니가 실종됐는데 여기서 지금 배수관을 찾고 앉았네. 어? 장작이다. 원하는 대로 장작을 가져가세요. 오 장작은 일단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 그렇지만 배수관은 어? 또 낚시 뗄 수 있다. 해고 이거네?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건 뭐야? 어? 뭐지 이 후원자 같은 사람들은? 이 게임에 펀딩한 것 같은 이 사람들 뭐지? 아이디 써있는데 막 푸키 막 써있는데? 설마 해고가 이거 아니야? 아 맞네 해고가 저거네. 해고가 저거 이거 이 게임 펀딩한 사람들 거 저 아이디 저거 아이디 걸어두는 건가 봐. 존나 중요한 아이템인 줄 알았네. 이거 봐 다 너무 뭔가 일반 유저 같잖아 다들. 다 채우면 뭐 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귀찮고요.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것보다 장작을 먼저 해보자 그러면. 지금 뭔지 모르겠으니까. 아, 난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 줄 알았어. 보일러실 옆쪽 옆에였나? 엄청 중요한 아이템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되게 별거 아니었네. 더워 죽어라 새끼야. 됐냐? 인형을 태워보라고? 헉, 생각 못했다. 나면 안 되지 않았을까요? 자 뜨거운 물 나온 미 어? 언니 아니야? 언니 찾고 있었다고. 어? 언니가 제정신이 아니야.
목욕탕 알바하던 이상해졌어. 언니 기다려. 나 수건 좀 빨아야 돼. 오네짱 없어졌어. 어씨 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아직까지. 아직도 안 되겠죠 이거는? 배수관이 없어서 안 된다. 그니까 배수관 어디 있는 거지? 이게 이 방은 없는 것 같은데? 신발장 안 봐. 아까 신발장 뭐 있었어. 맞아. 근데 열쇠가 없어서 안 열린다는데? 이거 말하는 거죠? 열쇠가 없대. 집 열쇠를 꼽는다면? 될 리가 없지. 동전을 꼽는다면? 쓰레기장도 열쇠가 잠겨 있어요. 이게 배수파이프 아닌가? 이게 배수파이프 같은데? 이거 버려. 어? 버렸다 진짜. 어? 버려치네? 인형 버렸어요? 딴 거 다 안 버려지더니? 그럼 여기 열쇠만 어떻게 찾는다면은 저 배수파이프인지 뭔지를 할 수 있는데 열쇠 어디... 그니까 겁나 불친절해. 아 모르겠다. 야 목욕탕 바닥에 있다고요? 아 알려주시네 감사합니다. 와 나 모르겠어. 목욕탕 바닥에 있다고요? 열쇠가요? 없는데? 어? 아 나 정말 좀 잘 보이게라도 놓든가. 무슨 구석에다 숨겨놓고 있냐. 와 나 진짜 좀 역하네 이거. 아 나 진짜 어쨌든 언니가 그 도망 그래 뭔가 이상하긴 했어. 언니가 도망갔는데 갑자기 수건 빠는 거 좀 이상하잖아. 언니의 흔적을 찾는 게 좀 더 정황상 맞겠지. 근데 좀 역하네. 자 언니가 자기 방열쇠를 두고 갔어요. 우리 미친 언니. 어? 저거 언니야? 신문조각 B 보기 전.. 야 인형 또 있다 여기. 오씨 어? 신문 만들어졌나보다. 목욕탕에서 20대 여성 행방불명. 혼자서 목욕탕에 가는 무직 이누쿠보 요우코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근처에 산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했다. 11일 아침부터 경찰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뭔가 뒷면에 써있는데 제 안에 있어. 제 안에 있어? 일단 이거 머리카락 이거 또 이러네? 안 뽑히고요. 어 뭐야 이 새끼 왜 또 왔어 여기. 나 버렸잖아. 달력은 난리가 났네. 달력은 개 난리가 나버렸어. 어 고구마다. 언니가 고구마 안 먹었어. 어, 또 있네요. 요우코가 누구지? 요우코의 일기.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걸까? 난 모두에게 폐를 끼친 걸까? 분명 마을에서 적응하지 못한 내가 나쁜 거야. 그 원래 그 앞에 자살한 그 없어진 뭐 여자 그 여자 같은데? 방해자인 나 같은 건 없는 게 좋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나를 받아주었어. 마음씨 좋은 사람. 이런 나를 신경 써서 좋아해줘서 뭐 역시 마을 제일의 신관? 아니 신관 같은 건 상관없지도 몰라. 그가 대단할 뿐. 그가 욕먹는 건 싫으니까 이 관계는 절대로 비밀로 해두자. 신관이랑 뭐한 약간 묘한 썸씽이 있었어? 언니가 요코야? 일단 신문이 완성이 됐네 어떻게든. 어 근데 신문 조각 씨가 또 있네. 그럼 지금 이 집에서 얻은 거 지금 고구마 말고 없지 않나? 고구마. 고구마. 까마귀? 까마귀한테 고구마 줘볼까? 그럴까? 그리고 이 인형은 다시 버려. 계속 와. 너 고구마 좋아하니? 어? 개빨로. 뭐? 신발장 열쇠를 고구마를 줘야지 얘가 주고 간다고? 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야 여기서 쓰레기장 열쇠가 나온다. 야 이거 좀 개호화 같은데? 잠깐만 사장님이 그러면 그 수건 좀 빨아주세요. 어 수건을 빠시려면 세탁기에 그 배관을 연결하셔야 되는데 배관 연결하시려면은 그 언니 방에 고구마 있어. 고구마 가져다가 까마귀한테 주면은 까마귀가 열쇠 하나 주거든? 그거 신발장 열쇠인데 신발장 열쇠 열면은 쓰레기장 열쇠 있어요. 쓰레기장 열쇠 열면 그 안에 배수관 있으니까 그거 세탁기에 연결해서 수건 좀 빨아줘요. 네. 이번 말 같지도 않은. 됐나? 자, 새거 빨고.
야, 뭔 말, 다 빨아서 벌써 빠르기도 해라. 까마귀가 저걸 며칠째 물고 있는 거였네? 나 도와주려고? 고구마 달라고 할 때까지? 일이 끝났다. 샤워를 하자. 자, 일이 끝났네요. 자, 이제 언니가 씻었던 그 자리에서 한번 씻어볼까요? 여기 또 어디 있냐? 이제 언니 다음은 나 동생인데. 언니 같이 씻자. 아, 물을 틀어야지. 아, 깜짝이야. 어? 아, 또 뭐야? 아, 뭔데? 5분 동안 뭐 해야 되는데? 뭐지? 뭐야? 아, 잠깐만. 이제 먹힌다. 야, 뭐야? 왜 뭐 해야 돼? 아니, 뭐야? 갑자기? 아니 뭐 뭘 뭐 해야 되는 거야? 뭐야? 근데 진짜 뭐 이제 세면대, 목욕탕, 의자. 의자를 배치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여탄 와보자. 아, 뭐야 이게? 배치하는 건가 봐, 하나하나. 근데 뭐가 좀 다른데? 아, 뭐 이렇게 둘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뭐 이래? 몰라, 이제 다 둬. 이게 뭐가 있나 본데 두는 위치가? 이게 이렇게 두는 게 아닌가 봐. 대칭 맞추기. 맞는 거 같다. 아, 그러네. 와, 존내 어려워. 잠깐만. 존내 어려워. 나 벌써 까먹었어. 잠깐만. 하나, 둘, 세 개 다음. 맨 끝에 하나. 와, 이거 알아도 어렵겠다, 이거는. 세 개 다음 돼 있고. 됐지? 다 했나? 요것도 하나 지금 안 돼 있잖아. 와, 개어렵다. 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3분 남았지? 의자 하나 더. 여기 사이에 있는 거구나. 오리는? 오리 여기? 빨리. 여기였던 것 같은데? 오리. 오리 여기였던 것 같고? 자, 이제 저거 샴푸랑 이런 거 봐야 돼요. 이게 뭐지? 샴푸인가? 와, 되게 헷갈리게 해놨다. 들어가서 왼쪽에 샴푸 다음 컨디션인 것 같아. 여기 샴푸. 오, 돼 있다. 컨디셔너 이 건너편인 것 같아. 요거, 여기. 다 한 거 아닌가? 뭐가 더 필요한가? 세면대를 안 한 것 같아. 의자 옆에 요거 하나랑 저기 욕조 뒤에 의자 옆에 하나랑 여기 옆에 하나랑 또 하나 어디였어? 요게? 아, 여기였나? 시간 없어. 뭐가 또 안 돼 있지? 뭐가 안 돼 있지? 다 한 거 같은데? 아, 여기 아니었네? 잠깐만, 여기 아니었어? 아, 여기 의자가 아니야. 여기였어. 끝 아니야? 미치겠네. 의자도, 아, 잠깐만, 반대였다. 저기 지금 의자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어. 다 아니야? 아니야? 뭐가 또 안 됐어? 뭐가 안 됐어? 다 한 거 같은데? 컨디셔너. 의자 다 한 거 아닌가? 오. 어? 다 했는데? 우이.
보이자 오리. 샴푸가 여기 아닌가? 여긴가요? 잠깐만 보고 가자. 뒤에야 샴푸 뒤에고 컨디셔너 뒤에고. 빨리! 이거 뭐야? 뭐야 샴푸가 더 있었어. 잠깐만. 헤이, 샴푸가 더 있었어. 망했다. 빡대가리의 심판을 받는다. 아 근데 뻥만 치고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이쁘게 생겼어. 어? 아빠도 도망쳐? 아빠들아 도망쳐! 뭐 있나? 또 아파트 몇 호로 들어가지? 203호로 들어갈래. 안 되네. 205호. 헛. 오 이상 소리 나. 오. 그러니까 정리 안 했다고 말이야. 남탕이랑 대칭 안 뒀다고 왜 화를 내? 오 뭐야? 있는데 누가 나 들고 간다. 어깨 메고 가는 것 같은데. 아 존나 어이없이 놀라네. 어 남탕으로 왔다. 뭐야? 어? 사우나인가? 어 사우나? 사우나 들어갔다. 어? 흥이 빛빛으로 물들 것이다. 뭐지? 아, 너무 뽕매가 진하게 나가지고. 좀 웃긴데 자세가. 현란해 귀신이. 아, 모르겠어요. 뭘 보여주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 뭐야! 아, 이 뭐야! 배드 엔딩이에요? 아까 그거 대칭 못 맞춰가지고. 아 다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은 아니고 또 뭔가 요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배드 엔딩이지? 그러면 그 말고? 굿엔딩을 보면은 목욕탕 주인에게 기름을 쏟아붓고 불을 질러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목욕탕은 그대로 불타게 된다. 에레나 역시 불타기 직전 쓰러진 채로 나타나게 되고 손녀를 잃었던 할머니에 의해 구출되어 병원에 실려가 전신골절이지만 어쨌든 생존하게 된다.
어쨌든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으나 경찰은 그 마을엔 아무도 살지 않았다라고 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언니 마이나의 존재에 대해선 잊어버리게 된다. 이게 굿엔딩이야? 어? 나 외동딸인데? 나 외동딸인데? 뭐야? 잘 모르겠네요 이 게임. 난 여기는 그냥 편의점이랑 카페, 편의점이 제일 낫다. 그냥 여기는 그냥 여기에서는 편의점 말고는 딱히 뭐 없는 것 같다.